남자친구가 생긴다면 크리스마스 때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? 저요? 집에서 치킨 시켜 드실까요? 남자친구랑? 네. 나 그냥 끌어갖고 가만히 있고 싶은데? 아, 뭔 생각하는 거야? 그냥 끌어갖고 가만히 있고만 싶다고요.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. 아무것도 안 하고? 남자친구랑 이렇게 집에서 그냥 뭐 치킨도 뜯어, 이게 끓여갖고 치킨 뜯어 먹고. 어떤 남자친구였으면 좋겠어요? 김선아 씨에게 이제 앞으로 남자친구가 생길 텐데, 생기겠죠? 예. 결혼도 하시겠죠? 예. 어떤 남자, 이상형이죠? 이상형. 어떤 남자가 좋으세요? 제 예전에는요, 항상 그런 얘기 했었어요. 뭐, 연애는 테일우스, 뭐, 결혼은 안소니, 그 항상 얘기를 했었거든요. 네.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그냥, 연애도 안소니, 결혼도 안소니 같은 남자랑 하는 게 맞는 것 같고, 그래서 일단 뭐, 어른들이 하시는 말이 틀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정말로. 네, 그게 틀린 맞습니다.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어릴 때 공부 열심히 해라. 왜? 근데 나중에 커보니까 정말 열심히 했었어야 했더라고요. 그리고, 이런 사람, 저런 사람, 어쩌고저쩌고, 이거 다 따지다 보면 사실 사람은 못 만날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마음이 통하는 사람, 그리고 대화 잘 되고, 그게 사실은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그리고 서로 좀 존중해 줄수 있는 사람? 예, 네,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왜 웃으세요? 죄송합니다. 제가 그 오늘 내일 해요. 예. 갑자기 뭐가 걸려가지고 재채기가 나오는데 계속 참고 있었거든요. 한 10분을 참고 있었어요. 재채기 나오려고 그래서 참고 있었어요. 한번 터졌습니다. 죄송합니다.